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곳이죠. 우주 안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천억 개 정도 있는 그 은하가 또 천억 개 정도 있는 것이고 우주의 크기는 100억 광년 이상의 아주 광활한 크기입니다. 이런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여러분의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아마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작은 우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비록 그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행성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다 직접 가보고 탐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성의 품 안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품으면 우리가 인식의 틀 안에 우주를 담아내면 우리는 비로소 우주의 일부, 우주라고 하는 곳에 우주의 시민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천문학에서는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보면 우주 초기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그 100억 광년 이상의 거리를 보면서 100억 년 전에 그 우주의 초기의 모습을 직접 관측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렇게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넘어서 우리가 그 좀 더 깊이, 아주 깊이 우주 끝까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밤하늘에 그 별들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찾아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지향을 해서 약 50일 정도 노출을 주어서 사진을 찍으면 거의 우주 끝에 있는 은하들까지 영상에 담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보름달 크기의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안에 5,500개 정도의 은하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하얀 점 하나하나들이 별이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 개 단위의 별을 거느리고 있는 은하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덩치가 큰 은하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은하들이 있어요. 그리고 덩치가 큰, 크기가 큰 은하들은 좀 붉으스름하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반면 아주 작은 은하들은 푸르스름하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2차원 평면 안에 시간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크기가 큰 은하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모습,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런 별들이 주로 붉은색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크기가 아주 작은 은하들은 50억, 60억, 70억, 100억 광년의 거리까지 멀리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100억 년 전에, 50억 년 전에 젊은 시절의 은하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사실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재에서부터 과거까지 다양한 은하의 형태들을 공부하면서 우주의 진화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밤하늘의 작은 영역을 깊이 관측을 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아주 넓은 밤하늘의 영역을 연구해서 이 3차원의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 과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발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하는 발견이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미국 천문학자의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최근에는 벨기에의 신부였던 르메트르의 그 업적이 많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자,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주가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에는 우주가 더 작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시간을 아주 점점점점 과거로 돌린다면 결국에는 우주가 매우 작았던 어떤 그 출발점, 시작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우주의 나이를 과학자들이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현재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가를 알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팽창해서 현재까지 왔는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우주 팽창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그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OX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O인지 X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한번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대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예, 일단 우주 팽창에 대한 다음 설명은 옳은가? 1번, 폭탄이 터질 때 파편이 퍼져나가듯이 은하들이 퍼져나간다. 자,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O도 있고 X도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뭐냐면 그 폭탄의 경우에는 공간이 이미 존재하죠.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폭탄이 터지면서 파편들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허블의 법칙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그 우주의 팽창은 이렇게 공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은하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도 팽창한다. 자, 하나, 둘, 셋. 네, 내리시고요. 네, 역시 반반으로 갈리는군요.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의 크기가 팽창하면 별과 별 사이의 인터스텔라 스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고 태양계의 크기는? 팽창하고 지구의 크기는? 여러분의 얼굴의 크기는? 네, 내 얼굴이 팽창하면 걱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친구 얼굴도 같이 커집니다. 그죠? 네. 네. 모든 것이 팽창한다 그러면 그 크기를 재는 자, 그죠? 그 자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커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우주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이 팽창하죠.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데 그러나 은하 내부에는 천억 개나 되는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중력의 힘이 작은 스케일에서는 우주의 팽창보다 더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은하의 크기는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커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개 더 해보죠. 우주는 한 점을 중심으로 팽창한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건 좀 많이 맞추시는군요. 자, 우주는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후퇴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다른 은하에서 보면 다른 은하에서 봐도 그 은하에서 보면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고무풍선을 집에 가서 한번 점을 찍어놓고 불면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보면 우리 은하 주변으로 은하들이 멀어지지만 다른 은하에서 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3차원의 시공간은 어떠한 그 기하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평할까요? 굽어져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경계가 없고 중심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우주의 밖에는 뭐가 있나요? 이런 얘기 하세요.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면 그 우주의 경계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우주에는 밖이 없습니다. 우주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에는 중심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한번 낮춰서 보는 거예요. 개미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2차원만 한번 움직여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구가 있고 구의 표면이 개미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한다면 이 우주는 휘어져 있는 우주죠. 이 우주는 개미가 아무리 걸어다녀도 자기가 사는 우주의 끝 경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한하죠. 무한히 큰 우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하지만 중심이나 경계가 없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넘어서 뭐 리만 기하학이나 이제 다른 기하학들을 이제 좀 사용하다 보면 3차원의 공간도 우리가 그 머릿속을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3차원의 공간도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고 중심이 없는 공간이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 내부에서는 이 수많은 암흑 물질들이 중력의 지휘 아래 서로 하나씩 하나씩 뭉쳐져서 거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슈퍼컴퓨터 내에다가 암흑물질 덩어리를 집어넣고 중력을 집어넣고 우리가 아는 물리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100억 년 동안 그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초기 조건은 물론 38만 년 나이 그 당시에 우주의 그 모습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죠. 약간의 그 비등방성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슈퍼컴퓨터로 돌리면 자 이렇게 우주의 나이가 2.1억 년이었을 때는
암흑물질들이 상당히 균일하게 퍼져 있다가 그러다가 10억년이 되면 좀 더 뭉쳐지게 되죠. 중력은 인력만 작용하게 되니까 47억년이 되면 빈 공간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이렇게 은하들이 모이는 곳은 더 밀도가 높아지니까 점점점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현재 우주로 오면 이렇게 필라멘트 구조들이 만들어지면서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곳은 우주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천 개 단위의 은하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초은하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현재 우주에 지금 그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 개 정도의 암흑물질 덩어리들을 슈퍼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서 막스 플랑크에서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우주 전체 크기의 한 뭐 10% 20% 정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우주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줌인해서 점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하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 보이드라고 하는 것들도 보이고 이렇게 필라멘트들이 뭉쳐지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영역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색깔은 그 이제 온도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검게 표시된 것들이 이제 밀도가 굉장히 낮고 온도가 낮은 곳이고 이런 영역들이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영역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하나의 작은 덩어리들 하나하나가 암흑물질 덩어리고 그 암흑물질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별들이 탄생하고 은하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곳은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이제 생성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스케일로 보면 우주는 굉장히 불균일하지만 아주 큰 스케일로 보면 상당히 우주는 균일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그 우주선을 타고 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 덩어리 하나하나들이 암흑물질 헤일로 덩어리들이고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점 이 사이를 여행해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은 보면 필라멘트가 하나, 둘, 뭐 셋, 네 개 정도가 연결되면서 그 수소 같은 그 가스들이 이쪽으로 뭉쳐지고 이 안에서는 아마도 그 별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현재 우주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크기의 거대 타워 은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출생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그 과학의 결과들은 우리의 지성에 아주 커다란 도전을 주고 또 우리의 가슴을 이제 벅차게 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아직 그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우리 과학도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텐데요. 아마도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인류의 노력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우주라고 하는 그 실제에 한 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것입니다.